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피렌체 시누리나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상, 시스타 성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돔, 그리고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영령, 미켈란젤로 부아나로티가 남긴 걸작들은 르네상스 미술의 완성이라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13살 되던 1488년 소년 미켈란젤로는 집을 떠나 피렌체 화가 게를란다이오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2년 뒤 로렌조 데 메디치의 후원으로 최고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걸출한 미술가들이 치열하게 어깨를 견주던 시대, 재료를 다루는 완벽한 기술은 물론 물질에 정신을 불어넣은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미술의 아름다움이 종교적 성스러움으로 승화된 영혼의 산물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어렵지 않게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신적인 완벽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적인 완벽함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조금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그의 작품들은 비록 완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과 정신은 다른 차원의 완벽함에 이르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미술사는 1400년경을 초기 르네상스, 그리고 1500년 전후를 전성기 르네상스로 구분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핵심 키워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모방, 그리고 재현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이 추구했던 미학적 가치는 조화와 균형, 비례와 통일입니다. 다방면에 박식했던 레오나르도가 과학적 탐구로 르네상스 미술을 절정으로 이끌어주었다면 미켈란젤로는 미술을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예술 정신을 경험하고 싶다면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비드상 진본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으로 남겨진 대리석 조각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미술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대리석 표면을 지나간 거장의 끌질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의 것처럼 생생합니다. 미완처럼 보이는 이 대리석들은 미술가의 의식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창조하는 미술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재료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둘러싼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육체를 감옥으로 보았던 플라톤의 철학사상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완으로 남겨진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들은 미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미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차원의 완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